184쪽에 천태동시왈 거기를 줄을 한번 보시죠. 천태동시왈 석자의 성인지 자격야에 자격야에 옛날 성인께서 주역을 지으실 적에 인 하도의 핵괴 명효하고 하도를 인하여서 괴를 긋고 효를 명명하고 여기 명자는 이름 이렇게 붙이고 인, 괴, 효, 이, 취, 상, 계, 사, 하야, 경, 삼, 성인이, 괴, 효, 상, 사, 시비, 하니. 그 괴, 효를 인하여서 상을 취하고 사를 붙여서, 경은 경지르라고 할 때 경자예요. 세 성인을 바뀌면서, 세 성인이 서로 바뀌면서, 괴, 효, 상사, 시비 아니, 괴사와 효사와 상사가 비로소 갖추어지게 되었으니, 기요, 그 요점은 개의 복서 이비기와야, 다 복서를 해서, 즉, 점을 쳐서, 점치는 데 의하여서 이위교, 점을 쳐서 사람들한테 교화를 한 거지요. 가르쳐서 사 천하 후세지인으로 천하 후세의 사람들로 하여금 득이 결 혐의하고 정유예하야 불미어 길흉 회린지 도이이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한테 점을 쳐서 뭘 하게 해줬냐면 결혐의, 우리 혐의질 있다 그러잖아요. 의심나는 것을 결정하게 해주고 딱 정하게 해주고 유예는 유예시킨다 그러잖아요. 미적거리는 거, 결단을 못 내리는 거, 유예를 확정시켜줘서 불미어 기륭 휘린지도 이라. 길하고 흉하고 뉘우치고 인색한 그런 길에서 미는 헤매게 한다. 헤매지 않게 했던 것이다. 주역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들한테 복서를 하게끔 해서 즉 점을 쳐서 무엇을 가르쳐준다면 거기 결혐의 정유예라는 여섯 글자 있죠. 굉장히 중요한 글자예요. 혐의를 결정하고 유예를 정해줘서 사람들한테 거기서 빠지지 않게 해줬다 이거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해줬다. 그랬던 것이고 지 부자 단전과 그 부자는 공자님이죠. 공자님이 지으신 단전과 여 대소 상지 사직 대상과 소상이 있는데 대소상의 그 사에 이르러서는 추명기소이위 괴효상사지리하고 그래서 어디까지 위로 나가냐면 괴효상사의 이치를 미루어서 알게 하고 이 대전지서는 그리고 대전의 글은 우, 자, 부, 괴, 효, 상사로 이 추, 극, 호, 음양 변화와 성명, 도덕지, 온, 오, 하야 이 하도, 대연지수와 태극, 양의와 사상, 팔괴, 상생지서와 시책, 분, 설괴, 늑, 설, 괴륵지 법이 무불, 구, 무, 불비, 구하니 거까지요. 대전의 글은 또 저 그 괴효상사로부터
음양 변화와 성령 도덕의 온화한 데까지 미루어서 하도 대연지수와, 저기 배우셨지요? 태극 양의와 사상 팔괘 상생의 순서와 시책 분설 괴륵지법, 여기 시책 분설 괴륵지법이라는 것은 시초점을 치는 법이에요. 그런 것들이 누불 비구하니 갖추어지지 않으니 없게 되었으니 기 소위 승 삼성하고 그것이 세분 성인을 입고 세분 성인은 누구지요? 도키시 문왕 주공 그세 분을 이어가서 나가신 분이 공자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개 내학하여 후대 학생들을 개 열어주어서 공지대더니 공이 지극히 컸더니 급진이 분멸 전적에 진나라가 분멸 전적은 분서갱유예요, 그죠? 분서갱유할 때에 이르러서 차서 이 책이 이 복서로 득 불망이나 복서라는 이유 때문에 망실되지 않았어. 지난번에 배웠지요? 점치는 책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라지지 않았어. 그러나 이 천여 년간에 그리고 그 후로 천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뒤에 제유, 무유, 능, 명기, 의자하니 여러 선비들 중에서 능히 그 의리를 밝힌 사람이 있지 않았었어요. 어시에 차 이단 공묘지서라야 이렇게 되면서 이단 공묘지서를 차 빌려다가 이욕천부 극심 연기지지하고 그래서 극도로 깊고 깊은 그 뜻을 천명하려고 했어.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왕필이 노자 장자의 학설을 갖다 풀었다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그랬고 이 술수 군의지학으로 이거는 이제 점을 잘 쳤다라는 얘기 지난번에 나왔었잖아요. 누구누구는 점을 잘 쳤었다. 그런 얘기 썼죠. 술수의 학으로서 욕구 부 괴물 성무지 방하니 괴물 성무의 방법을 욕구 연구하려고 썼더니 기 거역야 불기원이 정자 분호 천재지하야 그 거역야 그 주역을 버리는 것이 불기원이 그다지 멀지 않았었어. 그렇게 되면은 주역의 본지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거죠. 그랬는데 이제 거의 사실은 거의 주역의 의미가 사라질 지경이 되었었는데 정자 분호 천재지 하하야 그런데 정자라는 분이 천년의 뒤에 분연이 일어나서 갑자기 나타나서 시이 수시 변역 종도로 이 발명 음양 변역지 묘하야 비로소 수시 때에 따라서 변화하고 변화하되 도를 따른다라는 주요 아까 역전 서문에 나왔었잖아요. 수시 변역 이 종도라 그 학설로 발명 음양 변역지 묘하야 음양 변역의 묘리를 발명해서 인상이 명리하고 상을 인하여 이치를 밝히고 유리히 관사하여 이치로 말미암아 일에 꾀어서 일을 총괄해서 해 채용 점 찍으시고 합 현미하야 채와 용을 해 합하고 해자도 합한다는 뜻이에요. 채용 일원이라고 했지요 아까. 그 다음에 현미 무관이라 했지요. 현미가 합해져서 사부학 시서자로 모름지기 이 글을 공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입언재행하고 말을 세우고 행실을 제어하게 하고 척이 치인하고
자기를 처신하고 치인 남을 다스리고 수상응변에 상도를 지키고 변화함을 응하는 데에 막불유도하고 법도가 있지 않음이 없게 되었고, 이게 정자의 공로예요. 태호 주자 본의에, 이게 주자 본의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주자 본의의 이름에 사익 간엄하여 그 풀어놓은 말씀이 더더욱 간단하면서도 엄중해서, 그러니까 주자의 본의는 간엄이라는 두 글자로 풀 수 있는 거예요. 간엄. 심탐 고성 인 복서 교인지 보느냐고, 깊이 옛날 성인께서 복서를 인하여서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본의를 심히 탐구하고 그랬죠? 아까 이 불타어 제 불추어 떨어질 탄가요? 떨어질 춘가요? 타. 예. 그러니까 불타어 제유 술수지 말려야. 그래서 주자 본의는 그 여러 선비들이 주장하는 술수의 만류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석 단전직 제명 기위 괴상 괴변 괴체 괴덕하야, 그 단전을 풀이할 때 제명 기위 그것이 괴상이 되고 괴변이 되고 괴체가 되고 괴덕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어요. 밝혀서 불비어 사사라고 말로 푸는 데에 허비하지 않게 했고, 석 대전 즉 대전을 해석하는 데 이르러서는 우 정밀 미묘하고 이제 정밀하면서도 미묘하게 은미하고 미묘한 자리를 정밀하게 분석을 했고 명백 간이 알